네, 시작됐습니다. 3전 2선 승자 아포테오시스. 이게 또 맵 이름도 참 절정. 왜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올라가려면은 절정에 다다라야 돼요. 예. 자,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예, 가는 게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죠. 느낌이. 왜 가냐고 물어봐 주세요. 왜 갈까요? 너 왜 가니 거기? 야브리더 이런 거 죄송합니다. 네. 아 김철민 캐스터가 네. 드림 욕심이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그 새로 이렇게 한글판 나오면은 그 따라해 보는 게 나름 저 제가 노는 방법이 집에서 혼자. 그래서 아, 정말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추가 이것도 그냥 집에서 혼자 해보는 거고. 아 진짜요? 네. 반려견을 외로워서요, 외로워서. 반려견을 한번. 아 근데 털 때문에 제가 재채기를 해요. 저도 아. 그래서 한때는 고슴도치를 키워볼까. 고슴도치 털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고슴도치를 키워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외로워서 그래요. 반려견이랑 함께하기 전에는 네. 거북이를 키우고 싶어했어요. 거북이. 되게 20살 초반에. 하필은 왜 거북이에요? 거북이는 오래 살기도 하고 일단 아. 이별할 일도 없고 나중에 아. 가기야 고인규 해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느림의 미학? 아. 자, 근데 느림의 미학이 아니라 이번 경기는 빠름의 미학입니다. 자, 지금 변현우 선수가 전진해서 건물을 짓고 있죠. 병영입니다. 빨라요. 빨라요. 네, 김대엽 선수도 이상한 거 할 것 같은데요. 정찰 경로가. 예. 그러면 서로 이상한 거 할 때는 먼저 치는 쪽이 유리. 그렇죠. 네. 내가 주먹을 뻗으려고 하는데 먼저 맞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아프지. 벙커는 원래 잘 안 짓거든요. 네. 자, 벙. 왜 안 짓냐면 모선액을 때릴 수 없으니까. 네. 지대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세 명까지 찍겠다. 이런 흑심들. 음흉한 것들 같으니라고. 자, 몰래 싸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표현 남의 집 근처에 네, 가서 대변록답게 모선액 안 찍었어요 방금. 예. 아, 김대엽의 일꾼 오늘도 아파요. 고통받나요? 네, 고통받습니다. 김대엽의 일꾼은 유독 더 잘 죽는 것 같아요. 아, 잡지 못하나요? 아, 진짜 잡아요, 잡아야죠. 아, 아프다, 진짜 아프네요. 네, 3대스. 3킬 그랬더니 벙커가 지어졌습니다. 다다다닥 다다다닥. 일단 사도로는 벙커를 못 깨니까. 네. 모선에 지금부터 뽑아봤자 가스가 안 돼서 예언자를 못 찍거든요. 야, 저 우주 관문에서 예언자 나와서 뭐 하고 하려면은. 근데 지금 가스가 많이 없어요, 김대엽 선수. 사도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간적 그 차원 관문 업그레이드랑. 네. 근데 취소하면은 어차피 상대방은 사이클론이라서 네. 예언자 막히고 경기 터졌는데요, 김대엽. 그러니까 확실히 이 변현우 선수가 자신 이게 안방 같아요. 완급 조절이나 이런 것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예언자 찍었는데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사신이 들어가는데 수정탑도 없고 모선액도 없어요. 이거 가스 어디다 빼돌렸구나. 빼돌렸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사이클론이 떠난다면 사도는 막을 수 있지만 예언자의 무방비가 됩니다. 예. 아 근데 멀어요. 우주가문의 위치가 멀어서 몰래 건물인 건 맞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광전사 일단 잡힐 것 같고 벙커 회수까지 가능하거든요. 자, 광전사는 전사. 광전사는 전사. 벙커 회수 되는데요? 와, 안 빼요. 벙커. 자, 예언자 갑니다. 추가 사이클로 나와요. 예. 와, 이거 회수해. 일꾼까지. 거기에 사이클론까지. 너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언자 방문 사이클론. 이거 살아가면은 지금 3시 지역에 있는 사이클론이 이거 잡을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는데 스캔까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4킬 하려고 뽑은 예언자가 아닐 텐데. 네. 데미지 많이 입은 거죠? 김대엽 선수가. 맞습니다. 또 얻어 걸릴 수 있어요 사이클론에. 병영이 네. 있거든요 근처에. 이거 얻어 걸려요. 자, 사이클론 뒤를. 이거 잡히겠는데요. 이거 세 건데. 일꾼 잡으려고 하면 잡혀요. 세 건데. 무사 건데. 스캔. 스캔 안 썼어요. 근데 위치가. 이리 와. 갈 데가 없어요. 진짜 나한테 이러지 마라. 저게 안 닿네요. 목표물 고정이. 와, 넌 어디 가세요? 여기서 춤을 추가... 추시죠. 바이킹. 너 뭐해? 자기 여기서 뭐해? 계시. 그리고 네. 죽더라도. 네. 그리고 세가 연장?
아,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우주간문이 장악당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이클론의 카운터를 할 수 있는 불사조를 몰래 모으게 되면 나중 가서 사이클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사조가 예. 사이클론을 들고 예언자가 가서 일꾼을 잡아주는 전술 또한 나올 수 있긴 합니다. 문희준님 죄송합니다. 더러워 죽겠네 정말. 죄송합니다. 문희준님도 깨끗해서 그러실 걸 거예요. 그럼요. 자, 어쨌든 이게 수습이 좀 되나요? 김대엽 선수가? 사이클론을 먹기 위해선 일단 불사조가 들어주면 완벽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들어주고 사이클론 한 대. 아, 근데 방금은 차라리 불사조 두 대로 다 들어버리고 네. 사도가 뭉친 다음에 그 불사조 든 걸 풀어버리게 되면 괜찮긴 한데 오늘 잡혀요? 사이클론 뒤를 쫓고 있는 사도! 이만하면 초반에 불리한 거 만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사이클론의 자기장 가속기 업그레이드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정작 중장갑은 상대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사이클론들이. 자, 그러면은 3시 쪽에 지었던 우주관문이 살아있고 깨알같은 재미, 효과를 예언자 살아있나요, 예언자? 예언자 돌아가셨을걸요, 아마? 살아있네요. 아, 살아계시네요. 네. 여기. 죄송합니다, 예언자님. 네, 그러면 불사조를 한 번쯤 휘젓고 지뢰 예. 없는 거 확인하면 예언자가 들어가서 일꾼 잡아줄 수 있고요. 예. 자, 주도권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어우, 게시까지 쓰고 어디든지 다 합니다. 엄청 유리해졌어요. 네. 자, 그러면서 확장, 꿀광! 네. 파수기 하나만 딱 적절하게 자, 소환. 차분함의 김대엽, 다시 한번 그 미덕을 발휘하는 건가요? 또 버티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라서. 아, 그렇죠. 뭐, 그동안 버텨본 게 몇 번입니까? 그렇죠.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김대엽 선수인데 모선액을 경기 시작 7분 동안 안 찍었는데 예. 뒤늦게 찍은 거 치고는 정말 잘 버텼어요. 예. 양상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테란이 진출을 바이킹은 낚시거든요. 네. 불사조가 오면 바이킹 못 보고 있는 척 하다가 불사조가 접근했을 때 지뢰로 역대박을 내고 나가겠다. 그건 이제 변현우 선수의 계산인데 네. 그 계산대로 안 되면 나중에 공명파열포 사도가 저 바이오닉을 상대하고 의료선을 불사조로 정리. 그러면 테란 망해요. 자, 공룡파열포 이제 업그레이드 잠시 후면 마무리 돼요. 가뜩이나 수호방패를 킬 수 있는 파수기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예. 요거는 트리플 없는 거 확인하면 바로 빠져서 테란의 병력을 상대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테란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은 트리플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 싸움을 걸어보기는 해야 돼요. 자, 아래쪽에서 빨간 덩어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불사조와 예언자 또 게시 네. 했었고 3시 쪽에 구독이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밥 먹고 할까님. 네. 가면 갈수록 채팅창에 올리모리그 아이콘이 야, 많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기분 좋네요. 네. 고인기도 예,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네. 가을을 맞이해서. 그러니까요. 빨리 아니, 도와주십시오. 구독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자, 변현우 선수가 스캔 한번 뿌려보고 이건 들어가봤자 견적이 안 나온다 싶어서 빠지고 있죠. 아, 그러니까 아까 그 마눌님이 후원 못 찾겠다고 해서 구독하라고. 아, 고맙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라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행복하십시오. 네. 자, 어쨌든 이 김대엽 선수 좋아요. 무리하지 않은 것도 네. 결과적으로는 좋게 작용을 했고요. 예.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변현우 선수가 만약에 무리했으면 경기를 던지는 게 됐을 텐데 자신의 기본기와 200 싸움을 믿고 있으니까 예. 최대한 신중하게 해주는 모습. 하지만 거신이 많이 쌓이게 돼버리면 그쵸. 불사조가 살아있어서 그쵸. 의료선과 해방선 바이킹에 대한 싸움이 또 됩니다. 불사조를 잃지 않고 있고 자, 스캔 한번 지금은 세긴 세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네. 바이오닉이 쌓이는 것과 온니 사도가 많이 쌓이게 되었을 때 바이오닉이 쌓이게 되면 플러스 지뢰가 있어서 네. 확실히 테란이 싸우는데 좋기는 해요. 자, 그래서 두들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보여라! 라고 두들기기 시작하고 있는 변현우 선수! 우르르 몰려내려오고 있는! 자, 김대엽 선수긴 한데 땅거미 지뢰 매설해놓고 김대엽은 투거신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투거신 열광선이 딱 끝나는 시점이 투거신 타이밍이에요. 예. 근데 그 전에 연결체가 혹시라도 깨져버리게 되고 변현우의 병력이 살아 돌아가게 되면 정말 안 좋아지는 거죠.
연결체가 깨질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결체 1점 4 당하겠습니다.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연결체는 깨졌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모습에 김대엽 선수. 진짜 변현우 선수가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딱 병력의 그 균형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채팅 스킨을 받으셨습니다. 옆에 왜 마크가 안 뜨지? 자, 일단은 역시 변현우도 변현우네요. 이름값 합니다. 네. 자, 불사조 전장에 합류했고. 이걸 좁은 길목, 좁은 길목. 이걸 들어간다고요? 좁은 길목. 요거 살짝 무리죠. 와. 오, 야. 3데스. 네. 하지만 지속성이 있습니다. 예. 더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연결체를 하나 깼습니다. 득실 따져볼까요? 불사조가 살아있나요? 불사조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거신과 함께 상대방의 공중 유닛을 또 지상과 공중 모두 다 상대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네, 긍정적인 맞습니다. 요소인데 프로토스도 올인인이 되어버린 게 추가 공방 위협을 못 눌러버리게 되면 예. 지금 뒤늦게나마 누르긴 했거든요. 이러면 추가 멀티를 가져가야 돼요. 공위협과 방위협을 누를 거면은 러시 타이밍은 안 생깁니다. 네. 자, 그래서 1000명 돌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변현우 선수. 그러면서 확장 지역을 10시 앞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네. 불사조! 주자라! 예! 불사조가 뒤로! 지금 불사조의 역할은 전멸 추적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살았고요, 일단 불사조. 지금 전멸 추적자가 많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 이 사도가 또 깨알 같은 득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변현우 선수가 살짝 열받아서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어디로 올라오는지 모른다면 연결체만 깨고 빠질 수도 있겠고요. 10킬 기록합니다. 적지 않아요. 11킬 기록합니다. 적지 않아요. 한타 쓰는 안 됐고. 이러면 한시. 한시. 수비 병력 다 알고 있어요. 네. 아, 이거 역시 4강전다운 공방전을 보여주고 있는 대변록입니다. 거기다가 투로공에서 거신이 쌓이는 거라 예. 요게 테란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게 됐거든요. 지금 일꾼이 많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투거신에서 투로공에서 거신을 찍는 속도를 이 변현우 선수의 자원량이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야, 3시 지역의 전진 건물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사실 바이킹이 계속 끊기잖아요. 예. 일꾼이 마흔기, 물론 꿀광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우주고왕에서 바이킹을 찍어주고 바이오닉까지 찍어주면서 업그레이드까지 하기에는 너무 가난해요. 벅차네요. 듣기 말도 벅차. 숨 차 죽이냐. 그럼 그 전에 싸우던지. 계시? 걸로 가나요? 예, 불사조 그리고 한 대도 아직 안 잃었어요. 네. 지뢰 불사조로 지뢰 역대박을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조금 모험수. 근데 엇갈리면 좋을 게 없죠, 김대요? 좁은 길목이라 싸울 수가 없어요, 김대엽 선수가 이 지역은. 자, 10시 지역적으로는 기술을 잡지 않고 있는 변현우 선수의 병력이고요. 올라가야죠, 변현우 선수. 빠지면은 자, 눈치를 채고 저기는 계시기 때문에 병력의 배치 상황 다 파악. 네, 이러면 김대엽 선수가 기사단 기록 보안소를 갈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벌게 되는 거고요. 암흑성소 올라가고 있어. 암흑성소가 올라갔을걸요? 완성이 됐나요? 네, 찍었네요. 예, 찍었네요. 예. 고위기사의 폭풍까지 준비해줄 만한 여유가 생긴 건데 지금 굳이 싸워요. 싸우는데요! 근데 테란의 업그레이드 전 타이밍! 그리고 암흑기사 깨알같이 암흑기사가 사이를 파고듭니다! 전 타이밍에 딱 싸웠어요. 거신이 뒤에서 뒷받침 해주고 있는 가운데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변현우 선수! 뒤로 빠집니다, 변현우 선수!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딱 되기 전에 싸우나요? 예, 전멸 타면서 병력을 소멸시켜주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암흑기사가 진짜 깡패인 게 예. 잠깐이라도 스캔을 늦게 써버리면 병력이 10개 이상은 썰립니다. 썰려요. 야, 김대엽. 네, 침착하게 대명사 김대엽. 초반에 공격적인 변현우 선수를 여기서 한번 꾹 눌러주나요? 꾹 눌러주나요? 14데스! 자원이 많아요, 김대엽 선수가. 이거 막혀도 후속에서 싸움이 안 됩니다. 서로 흑심을 품었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야, 케이드! 거신아, 케이드! 빨간 거신! 역시 거신은 빨개야 제맛! 네, 김대엽 선수가 올리모리그에 완벽 적응을 해나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여러 번 출전하다 보니까 역시나 네. 대회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적응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내상을 심하게 입은 여기 4도도 깨알 같아요! 일꾼 29기 변현우 65대26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한 교전이 10초 정도만 있다가 벌어졌으면 변현우 선수가 충분히 싸워 몸직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김대엽 선수가 들어갈 때 상대방이 업그레이드를 찍어 봤을 겁니다. 예. 여기를 몰라요. 네. 모르지만 지금 멀티가 어디까지 퍼져 있을지 감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야, 지금 확장이 4군데. 지금 말하자면 본진 포함해서. 네. 이 암흑기사도
선택이 좋았네요. 네. 테란이 딱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스캔을 뿌려보진 않거든요. 예. 맞아보고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스캔을 뿌리게 되면 암흑기사 3기가 최소 10기는 그냥 썰 겁니다. 네. 자, 슬그머니 잠입하고 있는 암흑기사. 여기에 포탑이나 이런 게 네. 뭔가 흐물거려. 뭔가 흐물거려. 아, 스캔이 아깝죠? 반응은 좋았습니다만 여기에 고위기사까지만 가면은 아예 변수가 없는. 지금도 물론 변수는 없습니다. 자, 고펠레. 자, 다시 잡아주고. 네. 삼바이킹으로 삼거신을 잡을 순 없고요. 예. 공방 3업 기다렸다가 아, 추가 소환하면 200이거든요, 이제. 암흑기사 깨알. 네. 일꾼 28.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스캔 쓰고 있고. 아, 해방선도 없고. 예. 여기 추가 소환하면 인구수 거의 180까지 갈 수 있고요. 예. 190까지. 그럼 타이밍 잡겠죠. 솔로몬님이 김철민이 유리해. 무슨 소리죠? 김철민이 유리해? 네, 뭐 불리하진 않습니다, 요즘. 네.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네, 그럼요. 이제 가면 아무래요. 지금 병력의 아, 예. 예, 규모를 보세요, 규모를. 벌써 칸 수가 다르잖아요. 위에 네. 유닛 칸. 몇 칸이야? 네 칸이 부족하네. 컨트롤이 필요가 없는데 되게 안전하게 해요. 네. 유격 선수도. 일단 추적자가 앞에서 아 죽어, 죽어 진짜 하네요. 사도가 일꾼 대로 계속까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자도 없는 살림에. 네. 그러니까 상대가 변현우니까 예. 더 확실한 승리를 하기 위한 움직임. 그러면서 꿀광도 차례차례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 이제 나도 몰리몰이게 적응했어. 와, 거신을 그냥 빼버리네요 싸움에서. 지지. 네,